나 역쿨인가? 54살 아저씨가 이런 옷에 그냥 환장을 하다니. 눈 너무 예쁘게 내리지. 너무 예쁘다. 눈이 올까요? 김기수가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기획되고 의도된 영상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나 옛날에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하버드대 갔어. 하버드대 갔을 것 같아요. 어우, 정신없어. 연말 결산, 연말 어워드, 2023 어워드. 영상 찍은 거 편집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진짜. 2023 뷰티 어워드. 야, 진짜 여러분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와. 까뜨. 피부야 좋아져라. 깜짝이야, 나 옆에 누가 보고 있는 줄 알았어. 나 깜짝, 옆에 누가 보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원래는 제가 옷을 안 사요, 잘. 왜냐면 실내에서 있을 시간이 많아서. 근데 안에 이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남방 사러 갔다가 스웨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스웨터를 지금 사왔는데, 스웨터 입을 일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샀어. 너무 예쁘죠? 저체도 핑크보라예요.
콕콕콕 박혀있는 블루도 보이고 완전히 여쿨. 뭐 여러분도 봐줘. 소감 너무 예쁘지? 얼굴이 확 사네? 나 여쿨인가? 소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짱짱하게 이렇게 돼 있고 품이 되게 커서 청바지에도 괜찮고 그레이 바지 뭐 추리닝에다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방에다가도 입어도 너무 예쁘고 남방 없이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하나 더는 내가 미쳤나 봐. 남방 사러 갔다가 여러분 너무 귀여워. 이거 봤어. 안에는 이렇게 깔깔이 내피예요.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품도 여기가 볼록해가지고 체형이 보완이 싹 되면서 품도 되게 넉넉하고 이것도 여기 추리닝에다가 이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너무 귀엽죠? 어, 50살 아저씨가 이런 옷에 그냥 환장을 하다니. 그리고 제가 저 스웨터를 샀는데 너무 예쁜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만 둘러줘도 네, 블레이저가 되게 더 세련되고 목도리 굳이 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탁 툭 걸쳐보세요. 굉장히 멋스러워요. 합리적 보온도 되고 멋스럽고 블레이저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변해요. 뒤에서도 봐도 세련됐죠. 이래서 제가 요걸 샀어요. 그리고 요런 색감들이 얼굴에 딱 얹어졌을 때 노란기를 조금 중화시켜주니까 저는 얼굴이 좀 더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나고 샀어요. 저는 이제 운동 갔다가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 자켓 입고 나갈 거예요. 와! 와, 눈이 엄청 예쁘게 내린다. 엄마, 일로 와봐. 눈 너무 예쁘게 내리지? 내리는 게 아니라 흩날리구만. 어, 나 이런 눈이 좋아. 흩날리는 눈이. 너무 예쁘다. 눈 내리는 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내리지? 눈이 올까요? 까뜨 볶음밥 먹자. 와, 내가 좋아하는 계란국이네요. 기 오징어 볶음밥에 계란국. 아우, 맛있어. 눈 오니까 세상이 다 조용한 것 같아.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봐, 엄마. 센치해지지. 비 오면은 마음이 시끄럽고 눈 오면은 조용해져.
딱! 이 단무지는 딴 거 같지 않게 맛있죠? 맛있지. 떡볶이에서 주는 거지. 어, 떡볶이에서 주는 건데, 따로 사서 먹고 싶네. 잘 먹었어요. 눈이 올까요? 눈이 올까요? 노래 못하지? 엄마 해봐, 시작. 눈이 올까요? 내가 그래서 엄마 닮았나봐, 노래 못하는 거. 그런 건 나 닮지 말지. 난 진짜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걸어온 길 내가 그대로 걷잖아. 춤춰, 미용해. 화장해. 엄마가 젊었을 때 했던 거 내가 지금 그대로 하잖아. 이러다가 이따 나중에 노년에 나 호떡 장사하면은 엄마 그렇게 그냥 엄마가 잔 살 거야 내가 막 그랬는데, 그지? 이러고 사네. 그 피는 못 속여. 아, 잘 먹었다. 편집 다 끝내고 보니까 새벽 지금 2시 일 끝나고 지금 나왔더니 새벽 2시가 돼서 잠깐 쓰레기도 버리러 갔다 오고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삼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댓글 중에 나온삼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진짜 그런 피드백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삼자가 있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게 아직까지 저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그 사람들은 방송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화면에 나오는 거 되게 불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니즈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다 떠나서 인간 김기수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만 봐주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온 삶의 어떤 촬영 의도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그 나 혼자의 삶에 누군가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영상도 올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좀 섣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의도나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김기수가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기획되고 의도된 그런 영상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일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도 유익하고 즐겁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까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